이렇게 실내에 있을 때에도 손끝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창이라고 그러는데요. 동상과는 조금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겨울철 한랭에 의해 피부 질환으로는 같은 범주에 속하죠. 동상은 겨울철에 아주 심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긴 해서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잘 걸릴 일이 없죠. 그런데 동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춥다 싶은 그런 겨울철에도 잘 생기고요. 약간의 야외 활동만으로도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약간 서늘한 실내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동상과 더불어서 동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평소에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랑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겨울철에 추위로 인해 가지고 피부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부 바깥의 말초혈관의 수축이 일어나 가지고 피부에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동창이라고 부르고요. 이 피부 안쪽의 조직들이 괴사가 일어나서 점점 더 심하게 되어서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는 상태를 동상이라고 부릅니다. 동창 같은 경우에는 심한 추위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추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하시고 평상시 생활에서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통 한 1만 명 정도의 특히 어린아이나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다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창은 말초혈관이 살짝 수축을 해서 피부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거고요. 동상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수축하거나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동창은 가렵고 따갑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비해서 동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얼어버리고 창백해지고 깊이 쑤시는 통증이 있다가 나중에 아주 심각해지면 통증조차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동창은요, 피부가 붉고 가려우면서 이 부분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이 대략 2주 정도 있다가 보온만 잘해주면 낫는 증상인데 비해서 동상 같은 경우에는 다한증이라든지 교감신경계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잘 낫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동창을 동상의 아주 가벼운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병기를 나누긴 하는데요. 동상은 보통 산이라든지 강 혹은 야외 활동을 아주 추운 곳에서 오래 하는 경우에 걸리게 되니까 아마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는 동창 정도를 예방하고 그리고 대처법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연히 보온하고요. 그리고 습한 곳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습기가 추위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스키를 타러 갔을 때 생각해 봅시다. 스키를 타러 갔을 때 손에 땀이 났어요. 그럴 때 바깥에 추위가 생겨요. 그럴 때 훨씬 더 심해지죠. 이렇게 습기와 추위와 만났을 때 힘들어지니까 그 부분을 건조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습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다면 떼내주고 마른 것을 이 사이에 넣어줘서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창은 피부에 국소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서 보습제를 잊지 말고 꼭 발라주도록 하시고요. 동창이 생겼을 때 급속 재가온법이라는 처치법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37도에서 39도씨 정도의 물에 손을 이렇게 담그거나 국소 부위를 담궈가지고 20분에서 한 40분까지 가만히 있다 보면 이 부분이 조직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부 조직을 재생시켜주는데 42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보통 동창이 걸리거나 혹은 동상이 걸렸을 때도요. 40도 이상의 물에서는 내가 뜨거운지를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상이 혹은 동창이 화상으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뜨거운 물이 아니라 37도에서 39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의 물에서 20분 정도 이상 있다가 보통은 20분 있다가 저는 빼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부 조직을 살펴보고 또 모자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넣으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담그고 있다 보면 오히려 화상이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참고하시고요. 중간에 물이 식으면 또 급속 재가온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중간에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조금 이렇게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다가 직접 뜨거운 것을 쐬거나 혹은 전기장판에 대거나 라디에이터 옆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열을 주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온도가 좀 저하된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열이 오는 순간 오히려 더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 부위를 문지르면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문지르다가 피부 조직까지 상하게 되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수포가 생겼을 때 수포를 터뜨리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물론 옛날에 군대라든지 혹은 산에서 고립된 경우 에는 어쩔 수 없이 수포를 터뜨려 가지고 그 부분에 실을 그대로 놔둬서 물집이 빠져나가게 만들겠지만 요즘은 어디서든 병원 처치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감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안 일어나게 수포를 잘 처치하시고요. 네 번째, 술을 마시면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술은 들어가서 열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그 열은 신부의 열입니다.
국소 부위는 오히려 열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셔서 열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다섯 번째, 담배를 태우는 방법은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담배도 안쪽에 열은 조금 생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말초 혈관은 더 수축하게 되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동상은 영하의 온도에 노출된 상태에서 피부 조직이 괴사가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동창은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그 부분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건데 이것이 계속 재발하게 되면 한의학에서는 손과 발 그리고 국소 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안된다고 보고 사약탕 같은 처방들을 써서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처방들을 하고요. 동창 같은 이런 증상들은 추위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이긴 하지만 내 몸의 혈액순환이 안되는 경우에도 사지말단이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고 손이 하얗게 되거나 파랗게 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혈액순환 문제에 있어서도 한의학의 온열탕 같은 그런 처방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침치료라든지 약침치료로 굉장히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요. 동창이 한번 걸리신 분들은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 혈액순환을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손과 발 그리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 포인트 혈자리 스트레칭, 혈자리를 누르는 법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고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하시면서 보온과 피부 보습을 여러분들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동창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혈액순환 관리가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호준 박영훈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